자, 여덟 가지 어법 정리, 4장, 다섯 번째 시간 들어가 봅시다. 자, a third reason, 세 번째 이유는, 자, 뭐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고객들이 do not disturb each other, 서로 서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답은 이거 sure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 이거다. make it sure. 자, 그것을 확실하게 하다. 이러면 이제 목적어, 목적 보호잖아. 당연히 보호자니까 형용사 와야지. 그리고 이 감옥으로 진목으로 이게 들어온 거야. 데디아가. 그래서 데디아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워낙 빈도가 많다 보니까 it을 생략하고 그냥 make sure that로 써. 알겠지? 그래도 이게 나온 게 원래 이 감옥 진목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sure이 돼야 된다는 거다. 형용사가. 알겠지? 오케이. 자, 78번. 100년 전에. 아, 보통의 여성은 단지 살아서 4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live 동사하고 to하고 만날 때 이건 to 부정사 결과용법이지 부사적용법. 물론 뭐 45살까지 살았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의역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원칙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살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자, 우리가 얼마까지 했는데 그럼 음의성으로 뭐야? 훨씬 많이 산다는 의미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t least 적어도 80까지 살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그럼 at most의 뜻은 뭐니? 좀 기껏해야 이런 뜻이잖아. 그럼 기껏해야 80까지 살수 있다 이런 뜻은 의미상으로 뭐다? 아, 그렇게 많이 못 산다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의미적으로 와, 적어도 80이나 산다.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산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at least가 정답이다. 그 다음, because. 자, 왜냐하면, 일이, 이거는 뭐 이거네. search, 혁명. 그지? 그래서 당연히 답은 search.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디? 미국 사회 인생에서. the jobless. 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더 플러스 형용사는 우리 복수 명사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they are useless. 그들이 아주 쓸모없고, unproductive.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such. 우리 전에 여러분 했지? so는 어떻게 된다? so, 형, 명. 알겠지? 뭐 이렇게 될때 as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to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형, 명의 순서가 된다. 자, 80번 봅시다. a person, 사람, 어떤 사람. 성공적인 사업을 가진 사람은 has spent many long boring hours. 많은 길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spend 시간 ing지. 뭐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저 뭐에 대해서? 어떤 그 업무, 어떤 과업에 대해서 일하면서. 근데 그 과업, 관계사 들어갔다? 자, 빠진 자리 찾아야지. 여기가 빠졌지. 그럼 뭐야? 어떤 누구도 흥미롭다고 고려하지 않은 그 과업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자, 우리. 여기서 답은 뭐가 어색하냐? 바로 이 부분이 어색하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 exciting이 돼야 돼, exciting. 왜? consider 동사는 오형식 동사잖아. consider. 여기다. 뭐를? 명사가 to 하도록인데 여기가 to be가 되면 얘 통으로 날아가지. 그러니까 올수 있는 게 형용사 올수 있고 명사 올수 있고 이런 거야. 알겠지? 자, consider은 주로 오형식으로 쓰인다. 요거 체크하면서 가면 되겠다. 자, 81번 또 봅시다. 3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뭘?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우리의 집을 먼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데. 자, make. 무슨 동사니? 뒤에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 동사지. 그래서 너의 집이 자유로운 거야. 먼지로부터. 그게 목적보호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된다. 알겠지? 자, 82번. 몇몇 유형의 동물들. 그 재규어. 예를 들어, 재규어는 자, having killed off. 주어는 이거다. 몇몇 유형, 동물의 몇몇 유형들. 자, 그래서 having killed off. 죽여져 왔습니다. 지점까지 해놓고 어떤 지점? 이게 바로 보충절이야. 추상명사라서 보충절 대시야. 그럼 어쩜 지점? 아주 거의 극소수만이 존재하는 지점까지. 그지? 자, 그럼 이건 뭐냐면 little은 불가산. 퓨는 가산이잖아. 그럼 얘가 문맥상 뭘 가리키니? 바로 얘잖아. 몇몇 유형의 동물들. 자, S, 셀 수가 있잖니? 그러니까 뭐다? 답이 very few가 답이 됐다.
83번. 그러한 페널티, 벌칙들은 초래합니다. 뭐를? 자, in, 전치사 뒤이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뭐니? 얘는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지.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자, 뭐? 초래했어. 뭘 초래해? 한 플레이어가 being sent to an isolated area. 어떤 고립된 지역으로 보내지도록 뭐라고 불리는? 페널티 박스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보내지도록 초래합니다. 그래 놓고 이건 관계사 들어가네. 그 관계사, 그 이유. 자,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갈로를 치고 해석을 해버리면 되지. 그러한 거 이후에 그 공격자의 팀은 must operate. 자, 운영해야 합니다. 뭐? 한 선수가 부족한 채로. 자,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부사절 압축이야. 부사절 압축. 왜? 원래 문장은 이거잖아. While. 뭐 하는 채로? A player. 한 플레이어가 is short. 이거잖아. 한 플레이어가 부족한 가운데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압축시킬 때 어떻게 되니? 주어가 다르지. 생략을 못 시켜. 그리고 얘 날리고 시제를 보니까 같으니까 얘는 being. 근데 비동사는 우리 종종 생략을 시켜버리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a player short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84번 보자. Mourning a dead pet. 자, 죽은 애완동물을 슬퍼하는 것은 provides children, 아이들에게 유용한 리허설, 예행 연습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그 사람, 인간 가족 멤버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행 연습을 제공한대. 그러나 it's not considered, 그것은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로? 적절하다고. 뭐가? 어른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there is lack of social support, 사회적인 지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지지? 성숙한, 이거는 자 의미상의 주어다. 동명사에. 자, 성숙한 한 사람이 자 그러한 슬픔을 겪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consider 한 뭐니? 우리 아까 위에서도 했지만 consider은 무슨 동사? 오형식 동사. consider 명사 형용사일 때 명사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be considered 되고 이 형용사 그대로 내려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appropriate가 답이 된다. 자, 85번 봅시다. flocks of birds. 자, 새떼들은, 새 무리들은, 자, 뭐야? 그것들을 즐깁니다. 즐겼습니다. 자, 뭐? 내가 즐겼던 만큼이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많이 즐겼는데, 즐기다라는 게뭐셀 수가 있니? 셀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as much as가 되는 거야. 내가 즐긴 만큼. 그리고 그 새떼들은 함께 모이곤 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하면서 이거는 분사구문이네. 뭐 하며? 과일을 재빠르고 아주 열정적으로 먹으면서 뭐할 때마다 내가 거기 없을 때마다. 자, 그래서 답은 as much as. 자, 86번 또 들어가자. The later discovery, 박테리아의 그 이후 발견은, 자, 뭐 했다? 입증했습니다. 뭐를? 아, 이거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이거 사람이야. 자, 세멜웨스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니? 입증했다. 뭐를? 이 사람이 옳다. 또 다른 주어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이지. 뭐가 생략되니? to be가 생략되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 아니면 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 답은 correct가 되겠다. 오케이. 자, 87번 갑시다. 지난달 the ministry 뭐 상업, 산업 그리고 에너지 부는 assure 그 국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 나라에 확신을 시켰대. 뭐라고? 두바이 석유 가격이 would graze. 원래 이 graze 하면 풀을 뜯다. 뭐 방목하다 이런 뜻인데 스쳐 지나가다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그 두바이의 석유 가격이 35달러 수준을 스칠 거라고. 자, 그럼 뭐다? 여기서는 확신을 시켰잖아. 그러면 이 뜻은 at most는 무슨 뜻이니? 기껏해야. 앨리스가 된 뭐니? 적어도. 자, 그럼 적어도 이러면 뭐야?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데 이게 확신시키는 게 말이 맞겠니? 그러니까 기껏해야 많아봤자 35달러 수준이다 라고가 돼야지 이제 확신시키는 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at most다. 자, 88번. 용기는 옵니다. 뭐로부터? 어떤 목적을 따른 것으로부터. 근데 목적은 어떤 목적인데? 너 자신의 어떤 사소한 걱정을 넘어서는 그런 목적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온대. 자,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용기는
far-reaching 하면 아주 광범위한 힘을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너의 행동하게. In the short term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종종 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보이다. 이 뭐니? 이형식 연결동사. 그럼 뒤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 오케이. 자, 89번 들어가자. 지난 12년은 have experienced, 경험했습니다. 뭐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날들 중에 11번을 기록상. 그지? 그리고 2100년 무렵에는 그 세계는 기대되어집니다. 뭐 할 것으로? 자, 비동사 다음에 보고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보고가 있네, 형용사가. 그럼 얘 수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significantly, 상당하게 더 더울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발견들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거 make 오형식이잖아. 과학자들이 뭐하게? 더 자신감을 가지게. 그래놓고 이 that은 형용사 보충절이다. 뭐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 It'll be possible.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걸. 이건 가져오 진조. 뭐가? 경고 사인을 잘 보는 것이 뭐 하기 전에? 그 다음 그 커다란 그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 사인을 잘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감을 뭐야?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confident. 자, the Aboriginal Cultural Center 하면 이거 원주민 문화지? 자, 이 원주민 문화 센터는 근처에 makes it 이거잖아. 감옥 침묵이잖아. 그러면 이게 보호 자리니까 뭐야? 이거 clear 돼야 되지. 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만듭니다. 뭘 명확하게 만들어? 원주민 사람들이 would prefer, 선호하는 것을, 뭘 선호해? 관광객들이 그 돌에 올라가지 않을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 92번.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s, 한 명으로서 어떤 가장 생산적인 그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서 슈베르트는 음악을 썼습니다. 어떻게? 자, 이게 그럼 뭘 수식하냐? 쓰다를 잘 수식하잖아. 자유롭게 썼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freely가 되겠지. freely. 자, 뭐만큼? 한 사람이 친근한 편지를 쓰는 것만큼이다. 자, 93번. 한 외국인이 한국 가정을 방문할 때 그는 놀랄 것입니다. 뭐에서? 발견해서. How kind and polite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지를 발견해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자, 얘 수식하는 게 뭐니? 뒤를 보자. 원래 이렇게 how가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를 앞으로 끌고 오잖아. 그럼 요 뒤에 were me 맞니, were me가 맞니라고 생각할 때 이걸 원래 자리로 돌려봐.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은 그들을 receive, 받아들이고, 자, 즐겁게 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된다? 바로 receive와 entertain을 수식하는 동사지. 그러니까 다음은 were me가 돼야 되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즐겁게 하는지에 지를 발견해서 놀라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94번. 실제로 심지어 몇몇 닥터 루스 컬리그스 동료들은 consider, 고려합니다. 뭐를? 건강에 대한 그의 처방들이 자 목적보 다소 위험하다고. 그지? consider 참 많이 나온다. 자, consider 딱 기억을 해라.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다. 자, 그리고 95번. 이 유전적인 변화는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한 아이가 are to be born 어떤 방식으로든 결점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자, 이건 우리가 이거 알 필요가 있어. 이게 뭐냐면 원래 이거 학교에서 할 때는 이거 유사보호라고 해가지고 defective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지. 뭐를 not 하면 이런 뜻이잖아. bear. 나, 뭐를, 명사가 뭐 하도록? 이렇게, to 동사 하도록 낳는 거야. 이렇게, 명사가 to 되도록 낳는 거야. 근데 이 to가 to be 이제 defective인 거야. 자, 낳았다. 이 명사가 결점을 가지도록. 자, 그러면 얘가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지? 명사 앞으로 가고, be born이 되고, to be는 생략되고, defective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 자, 이런 구조야, 사실 원래는. 자, 그래서, 뭐, 물론 유사보호라고 이렇게 너희가 배우기는 하는데, 이 원리는 이거라는 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 96번. 게다가 그들의 성장은, 자, 이거 이형식 연결동사. 특히 점진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콤마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이지. 뭐 하며? 인기 있는 지능의 개념에 반박하면서, 자, 뭐로서의?
어떤 타고난 그리고 고정된 어떤 곳으로서의 인기 있는 그 지능의 개념을 반박하면서 자, aptitudes, 그 재능, 어떤 재능? 그가 배웠던 그 재능, 뭐 하기보다는 물려받았기보다는 그 배웠던 그 재능은 were apparent, 자, 이러면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맞는데 어라? 크루시얼 여기 형용사가 또 있네? 그럼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게 답은 이거지. apparently가 되겠지. 자, 그러한 재능은 명백하게 중요합니다. 그의 천재성에 뭐만큼이나 자, 뭐다? 지능의 어떤 그 어떠한 파워만큼이나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가 any other 되면 보통 단수명사를 치는데 any 뒤에는 이렇게 단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얘 수식하는 부사가 돼야 되니까 바로 apparently 답은 4번이었어. 자, 그리고 아 이거 좀 잘못 나왔다. 이거를 지워라. 이 apostrophe s를 지워야지 이게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된다. 자, 볼게. 자, 피부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 분사구문일 거야. 뭘? 엄청난 불쾌한 냄새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문장은 뭐냐면 while there is 해가지고 블라블라 되는 거야. 근데 왜? 유도부사는 원래는 엄밀하게는 주어는 아니지만 워낙 주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의 자격을 줘. 그래서 얘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안 시켜. 그 다음에 비동사는 being이 되겠지. 근데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quite, 그 다음에 to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 혁명이 돼 있지. 자, quite a 혁명이다. quite a 혁명. to는 뭐였어? to, 형, 명. 이 to하고 똑같이 쓰이는 게 뭐라고 했지? as 또는 so. 알겠지? 그럼 quite하고 똑같이 쓰이는 건 뭐지? such 있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혁명이니까 quite. 자, 98번.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그것이 돕는다고 뭐 하는 것을 그들이 쉬고 그리고 차분하게 느끼는 것을. 이거는 뭐 이형식 연결동사. 그래서 당연히 답은 come이었다. 자, 이렇게 4장 이제 형용사와 부사 여기서 마무리했다. 우리 5장에서 만납시다.